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. 요즘 제가 만나는 분들이 할머니, 할아버지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. 근데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슴 먹먹하게 느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고관절이 낙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골절이 되고 말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고관절 골절되면 수술을 하게 되고, 수술을 하게 되면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, 그 다음에 2차 병원으로 어르신들이 가는 데가 요양병원이거든요. 요양병원에서 이 할머니가 너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. 또 수술을 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한 달, 두 달, 세 달, 뭐 길게는 6개월까지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, 이 요양병원에서 할머니가 너무 슬펐다고 해요. 왜냐하면 요양병원에서는 보통 한그 룸에 6명, 뭐 7명, 많게는 8명까지 한 명의 그 간병하시는 분이 케어를 하거든요. 근데 저도 저희 부모님이 그 요양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아는데, 한 분이 여러 사람을 케어하기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 그 간병인의 그 손길을 한 번이라도 더 가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드리기도 하고, 어쩔 때는 이제 뭐 시원한 거 사드세요 하고 조금씩 드리기도 하고, 이렇게 하는데, 이런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잘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,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은 이제 혜택을 받는데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. 사람들이 사람이니까.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매일매일 울으셨대요. 그래가지고 그숨 죽여서 울었는데, 평생에 흘릴 눈물을 거기서 몇 동이를 쏟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기도를 하셨대요. 하나님, 저를 제발 집으로 보내주세요. 집으로 보내주면 제가 가서 열심히 열심히 또 몸도 잘 회복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.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서 어느 날 자녀분이 오셨을 때에, 나 퇴원을 시켜줘라. 너에게 어떤 결과가 와도 너에게 뭐 책임 추궁을 하든지 너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거니까 나를 제발 집으로 좀 보내다오. 이렇게 할머니가 간절히 부탁을 했대. 결국은 집으로 퇴원을 하셨는데, 이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집에 와서 이렇게 기어 다니면서 음식도 찾아서 드시고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,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감정은 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집이 이렇게 좋은데 집에 올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. 이제 보지 못한 그 아드님이 이제 낮에 또 이렇게 홀로 거주하시기 때문에 낮에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또 알아서 이렇게 케어를 받게 했어요. 근데 그 어르신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고 청소도 깨끗이 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제가 처음 뵀을 때보다 엄청나게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. 그때는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또 누워 계신 상태에서 겨우 앉아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고 그러셨는데, 시간이 지나서 몇 주도 안 됐을 거예요. 근데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하시고 또 몸도 깨끗이 씻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르신이 건강해진 거예요. 문도, 현관문도 열어주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본인이 현관문도 다 열어주시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. 이 할머니가 간절히 기도했던 집으로 보내달라는 기도가 응답됐고, 또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잘 규칙적으로 케어를 받고 돌봄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,
할머니가 건강해져서 너무 저도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 할머니가 그러면서 요양병원에서 흘렸던 그 눈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. 그래서 이제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케어받는 부분을 잘 케어를 받고 지속적으로 하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좀 미안해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은 선생님에게 다 요구하셔서 이렇게 잘 케어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. 많은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자녀를 생각해서 또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신은 잘 드시지도 못하고 자신의 몸 관리도 못하면서 결국 이렇게 병들어가고 아파져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.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하게 여생을 사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이다 생각하시고 잘 잡수시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할수 있는 한, 누워서 할수 있고 앉아서 할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.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내 몸을 다른 사람이 보살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. 우리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셔서 또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.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.